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비드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오는데, 제가 24년 1월 8일부터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책이 마침 딱 와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네 권이 지금 제가 택배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편, 예금보험, 그리고 경영도 배워요. 보고서 작성 실무도 있고, 부장 인재개발원께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주셨습니다. 일단 책을 보기 전에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여기 붕어빵 있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밭 하나, 슈 하나 사왔습니다. 어메야. 맛있다. 제 글자가 엄청 크네. 오늘은 보고서도 엄청 작성을 잘해야 되나 봐요. 우편이 제일 두껍네. 여러분, 얘는 슈크림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슈크림 딱 맞죠? 또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네 권의 책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1월 8일부터 교육이 아니. 아무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또 본대요, 이건. 이번에도 100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헬로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교육 첫날입니다. 와! 저는 9시인 줄 알고 일어났었는데 10시더라고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여기 새로 아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교육 시간표가 나와요. 제가 3반이거든요. 이거를 미리 관심있게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봐가지고. 반이 총 3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 신규 행정 클래스 3예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뭐 캐릭터로 만들려 하는데 뭐에 써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꾸민 캐릭터입니다. 짜란! 이제 공부할 준비를 완료했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열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라면을 허벌나게 끓이고 있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계란을 두 개나 풀어 넣었습니다. 맛 좋은 김치와 함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와. 요 국물에 계란을 슉. 계란을 슉.
콩도 있네.